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실에서 사주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우연하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강의를 좀 잠깐 동안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올해 가장 힘든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또 혹시 이번 달 8월 달에 어떤 일간이 가장 잘 괜찮냐, 풀리는 일간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고 또 강의를 한 결과 반응들이 좋아 제가 다시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어떤 일간이 가장 힘드냐, 식간 중에서 저는 신금을 잤습니다. 신금 자체. 혹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갑진년에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 신금이 양력으로 8월 7일에서 9월 7일이 임신월인데, 여기에 지금 그래도 가장 한번 이 한 달의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왜 그런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났다면 사주를 풀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뭐가 있냐? 임수하고 병화라 그랬습니다. 임수하고 병화. 임수가 있느냐 병화가 있느냐? 임수는 되돌기면 천간에 있어라.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있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했죠. 어쨌든 천간에 있으면 월지에 있든 시지에 있든 시지에 있으면 아주 좋고요. 최상품이겠죠. 왜 시에 있을 때 좋냐? 신금 자체는 보석으로 보는데 이 보석이 임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드러낸다. 이걸 도세주옥이라고 했습니다. 도세주옥. 보석이 땅속에 묻혀, 흙속에 묻혀 있는 것을 물에 체에 넣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신금 자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드러난다 해서 출세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더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것이 임수가 딱 앞에 있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하든 어떤 상황이 주면 리더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을 때는 묻혀있다. 자기 존재감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임수가 있냐 없냐. 임수는 천간에 있으면 좋다. 병화는 되도록이면 지지에 있으면 좋다. 지지에서. 지지에서는 호랑이 인자가 있습니다. 인 속에 병화가 있고 사 속에 병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하나만 있어도 지지에 하나만 있어도 충만 당하지 않으면 이 신금은 소속에 관계된 글자가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속. 이 소속에 병화가 있는데 인 속과 사 속에 병화가 있는데 신금에게는 관에 해당이 되니까 관, 직업이죠. 암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속에 관계된 부분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괜찮다. 살아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신, 예를 들면 임신에서 임신 이렇게 살아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사주의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있는 사람은 교육에 관계된 것도 어떻든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임수가 있느냐, 천간에 있느냐, 통근해서 살아있느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있으면 좋다. 병화는 지지에 있으면 좋다. 암장돼 있으면 좋겠다. 천간에 있을 때는 조건이 있다. 천간에 있을 때는 신강사주한다 그랬죠. 신강사주의 병화를 내가 병신함으로써 내가 특관하니까 특관 관을 특하니까 근데 신약할 때는 그림의 떡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신이 약하니까 신이
신금이 힘이 약하니까 병화를 자기가 쥐고도 마음대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지에 있는 것이고 임수는 천간에 있으면 좋다. 특히 이렇게 있을 때 정비 아무리 정화가 강하게 얘기를 화극금을 한다 해도 화극금을 해서 얘 형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임수가 있기 때문에 정임함으로써 너 함부로 그러지 말라 견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니까 신금에게 있어 임수는 만약에 이게 여자다면 자식이 아주 좋은 자식이다 이렇게 보겠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극을 받고 있는데 자식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남자다면 이런 경우는 장모에 해당이 되겠죠. 장모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장모와의 대화라는 것은 괜찮고 장모와 어떤 일에 대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먼저 참고해 보시라. 자, 그러면 오늘 사주 하나를 제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올해 갑진년에 가장 많이 힘들고 곤욕스러웠을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을 것이다. 특히 미나, 술이나 이런 글자가 겹쳐있는 사람은 머리 치진하고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8월 7일에서 9월 7일 사이 이 사이에는 그 답답한 것이 짧은 시간 한 달이지만 풀림을 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시기 지금 아직 9월 7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 이 달이 지금 괜찮다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시기에 놓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진이 있습니다. 무진. 무오가 있습니다. 무오. 그 다음에 신묘 개사가 있습니다. 신묘 개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금을 갖고 봤습니다. 신금을 먼저 보면 인수하고 병화를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인수가 있느냐 없겠죠. 개수가 있겠죠. 이때 이 같은 수인데도 이 수는 살아있냐 죽어있냐 쓸모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쓸모가 있냐 없냐 신금에게 있어서 개수는 얘를 녹슬게 만드니까 필물이 넘었는데 그러면서도 한 여름철에 이거니까 이럴 때는 쏘라기도 아닙니다. 이슬비 같은 게 이슬비 같은 게니까 이슬비가 이슬이 포석이 오르니 녹만 쓸게 되지 아무 불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시기 이런 것은 아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식상인데 식신인데 치고 나가고 나가는 파워 힘. 식신은 강할 때 자기가 치고 나가는 힘과 파워를 이야기하고 얘가 재물을 생해주는 역할인데 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식신 생재가 되질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소가리를 하겠죠. 소가리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천간에서 임수가 있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수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무토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들어온다 해도 이 건 먼저 얘네들이 무토 두 개가 얘를 극을 받아서 극을 쳐서 작살내기 때문에 이 신금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추진력, 행동, 재물에 대한 부친과의 관계 부친이 오행상 목인데 이 사주에서는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무와의 관계, 부친과의 관계 아주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에 관계된 건데 이게 부친, 제 또 나중에는 아내에 관계된 글자인데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면 좋겠느냐 자영업을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조직생활 하는 게 좋겠느냐 직장생활 하는 게 좋겠느냐 당연히 이제 여기서 찾아야겠죠. 이 병화를 봅니다. 병화는 보니까 사람 글자가 여기 사 속에 병화가 있다 이거죠. 유일하게 여기 병화가 있으니까 이런 사주는 직업이 벌써 뭐냐 역마에 관계된가 동서남북 움직이는 역마살에 관계된 물류 교통, 자동차, 항공, 항만 거기에 관계된 물류유통에 관계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신금 자체가 임수의 기운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내줘야 하는데
드러나야 하는데 인수가 두르면 무토들이 막아버리니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막히니 생각만 많지 결정장애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각은 몽땅 해놓고는 행동으로 못 옮기 위해 생각이 식상을 제거를 시키니까 생각이 많아서 나의 행동력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생각만 몽땅 하고 있는 유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때 갑진년이 누르니까 갑진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갑에서 진이 들어오니까 진 자체가 엄청나게 또 토의 기운 자체를 갖고 들어오니 이런 경우를 토다금매라 한다 이 말이에요. 토다금매, 토가 많으니 금이 매몰린다. 이게 얘에 의해서 다시 또 얘들이 펄펄 살아있으니 금이 매몰되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다. 그러므로 이 갑진일의 머리에 쥐났다 이걸 얘기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아니라도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행상 토가 술토나 미토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 올해 갑진은 정말 힘들다. 작년 10월부터 머리 지진다고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빵꾸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위에서 넘어가야 한다. 이 시기만 잘 넘기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임수의 기운 자체에서 임수가 식신생재를 하니까 수에 의해서 나무, 물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물 공급을 받지 못하니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도충을 해오려고 하니 자를 도충해오니 얘들이 묘가 견제를 하니까 얘도 도충을 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배우를 보자. 남성입니다. 남자예요. 무호, 김입니다. 김이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나와요. 임술 개해. 자, 10, 20, 30, 40 됩니다. 지금 김이 경신 신유대운에 있는데 신유대운이 두르니까 신유등의 신금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 세력이 두르니까 이때는 약간 자기가 간이 좀 커져요. 배포가 있어진다는 거죠. 지극히 신약한 상태 쪽도 못 쓰다가 이때는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유축 합을 하고 있으니까 유하고 합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힘은 생겼는데 그러나 멈춰라. 어디에서 사화 직장생활을 멈춰야지 자영업하게 된다면 이것은 털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100% 털립니다. 이 사람은요 99%가 아니라 100% 털려요. 이건 하나님이 와도 부처님이 와도 이것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주는요. 감히 누가 예수가 와서 내가 해결해 줄게? 안 됩니다. 아무리 가서 부처님한테 빌어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생활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조직생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음소리에서 이건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얘기해. 진 자체가. 진이 들어와서 신금 자체는 막혔잖아요. 토닥금매가 되니까 막혀서 시름소리 이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이 달이 임신달이다 이 말이에요. 임신달이니까 신금에게 있어서 임수는 너무 괜찮으니까 이 시기에 이 사주는 이런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달 8월 7일에서 9월 7일을 착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혹시 집이다 여러 가지 문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시기에 융단 폭격해서 이 시기에 일처리를 하라 이걸 얘기해줘. 밤새도록 이 시기 찬스를 놓치지 말고 이탈 8월 7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혹시라도 그 지금 앞부분에서 6월 22일에서 해결이 됐다면 괜찮아. 6월 20일 이후에 아니 7월 20일 이후에 해결이 됐다면 괜찮은데 아직도 이렇게 신금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9월 7일까지는 있으니까 해결을 한번 해봐라 이걸 얘기해줘. 이것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천운 하늘에서 임신이 들어오니까 해결을 한번 해주려고 하니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시기 넘어가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제발 이 시기를 놓치지 마라. 8월 7일에서 9월 7일 혹시 7월 20일 이후에 7월 20일에서 오늘까지 어떤 문제가 꼬였던 사람이 해결됐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라.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9월 7일 사이에 해결을 보도록 하라. 해결이 되냐 안 되냐. 그래도 이때는 임신이니까 신금에게서 구세주 같은 임수가 들어오면서 힘을 갖고 들어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금이 10간 중에서 갑진년에 작년 10월달 이후에 가장 머리에 취진이 났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눈물겹게 가고 있다.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단
지금 8월달 임신월에는 그래도 임신해서 이때 움직이라, 뭐든지 하고 싶으면 이달에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숨통을 잠깐 트이게 해주겠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기를 해집고 들어가서 치고 나가야지 여기마저 놓치면 다음 달 다음 달 또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신금에게 값진 년은 징그럽게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다금매 토에 의해서, 그럼 어떤 일부에서는 친이란 글자가 수의 창고니까 물 창고니까 괜찮을까 아니냐면, 그것은 이제 하수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주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는 소리고, 펴왔는데 물창고니까 그것은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죠. 기초적인 것. 얘는 그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금은 진이 들어온과 동시에 더욱더 술과 미가 있는 사람이다. 지지에서 술, 미, 건투가 있는 사람이다면, 거기 한 개, 두 개가 더 겹쳐 있다면 지금 신금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잠깐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놓치면은 힘들 것이다. 토다 금매, 토의 기운 자체가 워낙 강하니 신금을 매몰시켰고, 이런 사주는 당연히 직장생활로 가야지 자영업을 하면 못가 남긴다는 것을 명백하게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영업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해서는 안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버는 그 약간의 돈을 갖고 자영업을 했을 때 털린다. 그러니까 먼 훗날 돼지 해가 돌을 때를 기대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전까지는 소송으로 가줘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작년 10월달 이후부터 올해 갑진년에 일간 10간 중에서 신금 자체가 가장 머리에 쥐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 단 한 달 동안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으니까 이 시기 찬스를 놓치지 말고 움직여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박차고 나가라. 박차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고 나가라. 이것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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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 생각하고 치고 나가라.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달에는 힘들 것이다. 이미 기차는 떠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때 잡아라. 가는 걸 아쉬워하지 마라. 놓친 걸 아쉬워하지 말고 올 때 온몸으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